같은 경우는 요즘에 와서는 저 김태린 씨 같은 분하고 결혼을 할 걸.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미 데뷔할 때 동업자랑 같았어요. 저 집사람하고. 맞아요. 음악을 같이 만들고 또 가사도 쓰고 제가 곡을 쓰면 또 받아서도 뭐 해가지고 첫 번째 와이프요? 그때는 그 첫 번째 와이프요? 그때는 그 자막으로 할 거야. 형님, 자막으로 이런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안 돼. 자막으로 하려고 아니, 그래도 이게 예, 예, 예. 형님 때마다 괜히 사람 같아가지고 아니, 괜찮아.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냥 혼자 계속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면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음원 시장이 사라지고 네. 이제 디지털 음원 시대 되니까 이제 그때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었는데 어저께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동침이 나간다며. 네,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야, 어려울 때 그냥 띄엄띄엄 나가지 말고 동치미를. 그냥 띄엄띄엄 나가지 말고 동치미를. 청주지처럼 고정을 잡아라. 아, 어머니께서 고정을 잡아라. 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안정된 수위를 잡으려면 그렇지. 고정을 잡아야 돼. 센 거 얘기해라. 문제는 채홍님만 채홍님만 저 치면 돼, 저 자리다. 아, 그렇지, 아, 10년을 변함없이. 아. 띄엄띄엄 나가서. 너 저, 그, 뭐지,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애기들 저 따로 키우니까. 지금 못 볼 때는 제가 그걸 또 못 보내줬어요.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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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같은 것도. 근데 지금 그거는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사실 제가 두 달째를 못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야 고맙다 그 동침이라는 프로 네. 그래도 또 나가게 됐구나 그 저 최홍룡 씨만 넘어가라 근데 막강해 근데 난 저렇게 집안을 팔면서는